네,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황보미입니다. 아나운서의 삶이라 어떤 면에서는 보통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면도 있고 또 확실히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우선은 생활 패턴이나 컨디션 조절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촬영을 하고 또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기 관리에 신경을 안 쓰면 금방 지치기도 쉽죠. 그리고 식사도 일정 사이사이에 잘 못 챙겨 먹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다양한 종류의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뜨거운 조명이나 건조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피부가 금방 건조하고 지치게 되거든요. 네, 촬영할 때 노출되는 이렇게 팔이나 이 다리 부분의 건조함을 그대로 두면 갈라지기도 하고 심하면 상처가 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점점 피부가 좀 민감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메이크업으로 마냥 감출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바디 케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체력을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습에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피부 보습에 좋은 성분이나 원료를 찾는 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. 확실하게 보습은 책임지면서도 몸에 자극을 주거나 해롭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런 성분을 찾는 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제가 찾은 비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하나. 뭔가 얘기하고 보니까 굉장한 걸 얘기할 것 같은데 정답은 오트입니다. 귀리 또는 오트라고도 하죠. 이 귀리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걸 몸에 발랐을 때 보습 효과가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순하고 보습도 뛰어난 이 오트가 들어간 성분의 제품을 찾아서 쓰고 있어요. 네,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따 저는 사계절 내내 바디로션은 이것만 써요. 아비노 스킨릴리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. 장시간 촬영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도 꼭 챙겨가는 편이고요. 제가 피부가 민감성이라 좋다고 또 아무거나 막 쓰게 되면 또 트러블이 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 아비노 스킨릴리프는 달라요. 예전에는 방송할 때 이 건조함 때문에 가려워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거나 긁고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. 바디로션이 또 너무 끈적거리거나 하면 쓰기가 어렵잖아요. 그런 면에서 아비노 스킨릴리프는 건조함은 잡아줄 때 뽀송뽀송하게 흡수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간지럽다 싶을 때 발라주면 1분이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진정된다는 게 느낌이 와요. 그리고 한번 바르면 지속시간도 길어서 갓 로션을 바른 듯한 느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게 해주더라고요. 제 민감성 피부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부의 건조함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에요.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, 또 환절기만 되면 팔다리 피부가 유독 간지러우신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.